얼마 전에 PD수첩이 나왔습니다. 정말 악마의 편집이었고 시청자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저희는 악마의 편집은 없었습니다. 거래가 안 됐는데 높은 시세로 거래됐다고 해가지고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억지 선정에 좌사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수첩 코멘터리 여섯 번째 시간 재건축의 신 인 펜트하우스 2부작을 만든 PD님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서정문 PD고요. 안녕하세요. 김경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PD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재건축의 신 인 펜트하우스 1편을 마치고 이게 사실 2부작까지 예정이 있던 건가요?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제보에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PD수첩에서 뭐 2부작 방송, 뭐 3부작 방송을 종종 하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영기 조합장의 이야기로만 2부작을 했어요. 사실 그게 조금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조금 그런 건 좀 어떠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을 제하고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영기 조합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었다. 네. 1부에서도 나왔듯이 본인의 입으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놨고 150% 제가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37억 2천에 이번에 계약되고 지금 45평까지 이렇게 됐는데 조만간에 52, 62까지 이렇게 계약할 거예요. 시세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 평당 1억 아파트를 만들었고 본인이 다 하셨고 심지어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내가 통합재건축을 만들어서 여기를 다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가장 핫한 재건축 시장을 취재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뭐 속된 말로 안 껴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제하고 재건축 시장과 조합과 이런 얘기를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악의적인 게 아니고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정말 연관된 부분에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김영환 PD가 이제 2부작 들어오셔가지고 네. 같이 취재를 하셨는데 봐야 될 자료가 뭐 카트로 이만큼 쌓였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로 이게 자료가 쌓여 있었길래 한영기 조합장 인터뷰만 이게 5시간을 하셨다 보니까 1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리뷰 전체는 막 몇천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추가 제보가 엄청 많이 오고 사실 한영기 조합장과 뭐 조합에서도 설명회를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쏟아지는 자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카트로 왔던 자료는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받은 자료예요. 추가로 받은 자료가 그 A4 용지 8박스 넘는 분량을 받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어쨌든 이게 공부를 하고 지금 다 취재를 하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 편에서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를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이야기가 중심이었는데 사실 그 원베일리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크로 리버 파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고요. 다섯 개의 단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고 3000세대 가까이 되는 꽤 큰 단지예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이라고 강남 고속터미널 굉장히 번잡한데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야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삼성물산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시공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에 들어있는 용역업체들이 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한영기 조합장도 조합장을 두 군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1층 집을 사셔서 조합원이 되셨고 지금 조합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상 설명회장이나 이런 데서는 꼭 한영기 조합원이 설명을 하시고 그런 단지입니다. 네. 초반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교통 뭐 입지 얘기하시길래 약간 부동산 유튜버처럼 되게 혹하다. 그래서 결국 한영기 조합장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이 재건축 단지 취재를 하셨지만 이제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 보통 이제 재건축 생각하면 10년 이상 잡고 간단 말이에요. 한영기 조합장은 본인이 막 홍보한 대로 5년에 끝낸다.
실제로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빨리 공사를 끝내주는 사람, 나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현장에서? 그런 식의 생각들 당연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삼성물산과 뭐 커넥션이 있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 들어도 내 재산을 일단은 지키려면은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완공돼서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놀랐지만은 이 창호 문제가 한 반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11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설문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창문이 왜 이렇게 조그매? 어머, 30평 창문이랑 사이즈가 60평 창문이랑 어의 거실 사이즈는 다른데? 야, 창문이 다 똑같아. 그 창호 사이즈가 이제 가로 3.3m 짜리 창호가 평형 때는 다른데 창호 사이즈는 같다. 왜 그러지? 3.6m가 같았어요. 이게 모든 세대가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보더라도 꽤 많은 세대가 그렇게 평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폭을 갖고 있었고 이미 그게 설계도에 정해져 있었고 그거를 보고 다들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총회까지 한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창호 때문에 이렇게 열받은 건 거거든요. 창호 때문에 왔는데 창호 투표 용지 난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투표를 갔다가 지금 여기 빠져나 있겠어요. 네,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네. 이거 지금 다 반대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창호가 굉장히 크네. 그럼요. 우리 다 반대했거든요. 그게 그냥 비단 그 창호가 너무 싫고 그 창호가 이상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돈이 이상한 곳에서 굴러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되게 통일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호 이슈가 커진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뭐 되게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지만 독일산 창호 그러면 잠깐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미제 좋아하고 이런 시절 이런 세대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뭐 일제 뭐 일제 좋아하고 이런 우리 동세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동세대인데 그런 거 좋아하고 일제다 그런 거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메이드 인 젊은이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독일산 창호 약간 혹하는데 게다가 거기 조합원 원베일리 아파트 조합원 같은 경우에 다 어르신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산 창호 그러면은 그래 왠지 뭐 좀 더 방음 좋고 튼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크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주부들은 독일산 하면은 약간 끌리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실제로도. 그래서 처음엔 다들 좋았는데 알고 보니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A사, E사, K사가 다 독일산을 수입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좋은 것들은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독일산이 실제로 조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하드웨어를 수입을 하고 네. 대신 제작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오, 나 그것도 몰랐네. 그래서 이제 그 두피님이 파보니까 그 창호가 단순히 뭐 독일산이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독일산 창호를 써야 뭐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좀 남는 거 아니냐, 그 돈이 어쨌든 뭐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에서도 그 업체가 바뀌면 시공을 못 한다잖아요. 국내산이나 다른 데로 만약에 업체 변경을 하고 사이즈는 똑같이 만약 하는 거는 가능하냐라고도 물어봤을 거예요, 조합원들이. 근데 시공이 어렵다고 하니 그때부터 의심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삼성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X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그 창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창호를 분리 발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리 발주해서 따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를 다 분리 발주하시는 게 어떤 상속법이었어요? 이제 그 아크로 리버파크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설계대로라면 이런 성냥갑 아파트라고 흔히 말하는 심플한 디자인의 근데 이제 그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약간 이런 스카이라인이 생기는 아파트로 변신한 거잖아요. 네, 이게 기존 건축법을 적용받아 만든 애초의 설계안인데요.
이대로라면 층고 제한인 35층 아파트들이 차례로 배치된 이런 모양의 단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완공된 아파트는 좀 많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렇죠. 층고 규정을 넘긴 38층이 두 동이 들어섰고 이 중 하나에 한 조합장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동간 거리 제한도 완화가 됐어요. 12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조건이 있었다라는 건 몰랐어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허가받고 그런 식의 디자인을 건축하려면은 조금 특별한 조건이 붙는다라는 건 저는 이번 방송국 알았거든요. 심의 규정에도 공공성이 보장된, 증명된 건축물일 때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실제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어질 때 운영 계획서를 낸 거에도 지역 주민과 차별 없이 입주민과 차별 없이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실제로는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거니와 입주민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요? 네, 입주민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경비실에 호출해서 이번에 한번 등록을 해보려고 한다. 혹시 연락 주실 수 있냐 하니까 저기로 가서 이렇게 가서 어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디로 내려서 가시면 가실 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굉장히, 접근을 했네요. 네, 정석으로 확인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거쳐서 지하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인가 하는 곳을 갔는데 이제 회원이 되고 싶으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니까 일단 등본이나 초본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신분증만 가져온 것만으로도 여기는 제가 신청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포동에 한하고 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 나눠져 있는데 문화시설 50만원, 스포츠시설 100만원을 내라. 보증금을? 이게 과연 공공에 개방된 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쨌든 서초구청 얘기를 어쨌든 그 방송에서도 어쨌든 하는데 사실 서초구청이 좀 그런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물론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야겠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관여 안 하는 느낌인 건가요? 저희 방송에서 빠진 부분이긴 한데 네. 서초구청에서 사실 최근에 구의회에서 김정우 구의원이 그건 관련해서 이제 구청장에게 질의를 했었어요. 피디수 방송 보고? 네네. 일부 보고? 네, 일부 보고. 재건축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면적, 용적률 인센티브와 고도 완화 등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에게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해야 하는데 A단지의 경우 개방 대상을 인근 반포동 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이용인원은 당초 약속한 180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별건축 공공개방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개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서초구민 또는 서울시민으로 개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나요? 서울시민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좀 적절성이 크게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나 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기를 되게 원하고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려면 또 그걸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알고 보니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 출신이더라. 정말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어떤 어느 현장에 가서 압구정에 어디를 도와준다고 그런다면 정말 내가 도움만 된다고 그런다면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아니고서는 이 특별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 그 이 설계 업체를 제일 많이 찾아갔어요. 제가 여기가 저희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잘못하지 않았다면은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설계를 왜 어떠한 식으로 여기 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셨고 실제로 이러한 지금 의혹들이 많은데 답변 좀 부탁한다. 저는 서면까지도 질의를 넣었거든요, 이메일로. 그랬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고 이제 담당자를 소개를 해주시겠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됐죠. 방송 후에는 댓글에서 이제 타 지역 조합원들이 쓴 댓글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제보도 좀 많이 들어오죠. 사실 여기 재개발 구역 말고도 다른 구역들, 경기도권이랑 서울권도
제보를 몇 건 받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셨고요. 어떻게? 우리 어떻게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영기조합장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김경희 PD님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김경희 PD님이 이름인 거예요? 네.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3차 조합장은 그분을 왜 모르시나요? 그러면은 다 김경희 PD님 같아요. 그분은 잘 모르세요? 아,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PD님하고 똑같다 하면 돼요.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김경희 PD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에 방송에 안 나왔지만 시청자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고선 나오긴 했는데요. 아, 진짜 힘든 취재이긴 했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저도 이게 부동산 취재, 특히 재건축 이런 데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자료 찾고 캐내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소송도 지금 슬슬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곧 뵙겠죠. 어, 네. 지금 뭐 지금 들어온 거 뭐예요? 언론중재위 일단은 들어왔고. 아, 지금 한영기 조합장으로부터? 네. 네. 요새 변호사들이 다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을 거다. 저희 방송에도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 제가 문제 있으면 6개월 내에 저는 감방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얘기도 안 했지만 어제 들어가라고 한 적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뭐 저희도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 뭐 오보를 하거나 저희가 뭐 틀리게 방송을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잘 해야죠. 네, 파이팅.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알려주시면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